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정부 집계를 보면 가격 하락 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30개에서 올해 2월 둘째 주 94개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강남 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며 강조했습니다.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분양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며 최근 인허가 확대까지 고려하면 2030년까지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